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면 크기 조정을 좀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화질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 화면에 꽉찬 화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전 화면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이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나고 도움될 만한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좀 지겨우시겠지만 이 디파이 관련된 소식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들 시총을 보시면은 디파이 프로젝트를 전부 다 합쳐도 비트코인 캐시나 XRP 시총을 못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말인 즉슨 아직도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디파이 암호화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열풍이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ERD, 엘론드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ERD 홀더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디파이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오피셜 프로디파이가 ERD 스테이킹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엘프 있죠? 나와가지고 우리도 디파이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암호화폐 업체들 뿐만 아니라 태국의 중앙은행도 디지털 바트를 위한 디파이 유스케이스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 세계가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디파이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만간에 BNB 홀더들에게 1,600만 달러어치 스와이프 토큰 에어드랍이 실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주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시작 시간은 UTC 타임 기준 8월 17일 00시부터 시작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솔직히 드랍되는 양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는데요. 아마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BNB 가격을 올리려는 그런 수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던 BNB,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높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화질이 좀안 좋죠? 제가 이 원본을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가 올린 것을 이 캡처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려고 몸을 풀고 있죠. 그래서 2019년 고점이랑 지금 모습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2019년 고점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차트를 그려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라이트코인이 2019년 고점을 찍을 수 있다 싶으면은 지금 현재 가격부터 120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보시는 코인은 이오스입니다. 잘안 보이실 텐데 제가 말씀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7달러 27센트 정도가 2019년 고점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563달러. 마지막으로 XRP 같은 경우는 45센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상승폭이 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시총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디파이 쪽으로 많은 이 돈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알트코인들이 2019년도에 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트레이더들 보면은 이 디파이 쪽에 많이 가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대장 알트코인이지만은 여기에 끼어 있지 않은 알트코인이 있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9년 고점을 이미 뛰어넘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대 상승한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상승 추세를 유지시키면 연내 16,000달러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데 누가 했느냐? 보시면은 디지털 자산 유동 제공업체인 트리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곳의 CEO인 존 월락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15,000달러까지 가기 위해서 깨야 할 심리적 장벽이 꽤 많다. 현 속도로 상승하게 된다면 올해 16,000달러를 볼수 있을 것. 이게 무슨 월락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분석인지 옆집 아줌마랑 떠들다가 이 나온 말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아, 당연히 15,000달러를 뚫으면 16,000달러까지 가겠죠.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중요 저항선도 아닌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문 분석가 필부필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최근 몇주 동안 움직인 것을 봤을 때 2017년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그때 비트코인 움직임과 지금 움직임이 좀 비슷하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가격과 지금 시세와 20주 이동 평균과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2016년 말때 비트코인이 3000% 상승하기 그전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과연 그리 될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비잔틴 제너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핵심 단기 저항인
12,000달러를 아직까지는 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 고래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오고 있었다. 이는 비트코인의 중기적 전망에 좋은 전망이다라는 분석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가 공유한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쪽 비잔틴 제너럴. 이렇게 하면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 지금 축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부터 가격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뉴스BTC의 아유시진달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래들이 11,800달러를 넘어서 12,050달러까지 뚫을 수 있다면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밑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가격대는 11,650달러, 11,600달러, 더 낮게는 11,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석가가 있습니다. 이 혼 헤럴스라는 분석가인데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이 추세 있죠. 추세를 지켜주지만은 이 개미들 한번 거하게 털면서 올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털 것이다. 물론 지금 어떤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에 좀 힘이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12,000달러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돌파에 실패를 한 모습을 봐서는 이 분석가의 의견대로 다시 한번 밑으로 꽂은 후에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올라갈 수 있거나 내려갈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분석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요. 12,000달러를 뚫으면은 1,500달러 뚫었을 때처럼 쭉 올라가는 것이고요. 못 뚫으면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분석가인 조시 레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저번 주봉보다 더욱더 높은 위치에서 주봉을 마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 다음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가격대는 13,600불과 14,100불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2,000달러를 무난하게 뚫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조시 레저 전에 분석 올렸다가 이 12,000달러를 24시간 안에 뚫을 것 같다라고 분석 올렸었다가 이제 틀려가지고 욕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요. 그래도 나름 인지도 있는 분석가인 만큼 이번에는 맞출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플랜 B, 비트코인 스톡투플로우 모델을 만든 사람이죠. 가만히 이 사람이 스톡투플로우 모델에 관련된 업데이트를 알려왔습니다. 자, 스톡투플로우 모델 첫 번째 빨간 점, 이때가 시간적으로는 지난 6월이었었는데 그때 가격이 9,132달러, 두 번째 빨간 점 같은 경우는 7월 말 11,364불, 세 번째가 11,850인데 점차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빨간 점의 목표는 지난 2017년 12월 최고가인 14,000달러다. 가지라. 빨간 점과 함께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연속적인 빨간 점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극단적인 탐욕, 어제보다 3단계 올라선 82, 수치 82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극단적 탐욕 수치가 올라가게 됐을 때 비트코인은 주로 더욱더 폭발적으로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큰 조정을 위해서 땅에 처박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사람들을 한번 털 것인지 아니면은 이대로 쭉 올리면서 탐욕 열차를 출발시키게 될 것인지 기대를 하면서 다가온 한 주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비트파이낸스 78, 비트맥스 72, 바이낸스 5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을 나름 한번 열심히 모아봤는데요.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거 어느 정도 유용한 정보였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수고했다는 의미로 토마토박치의 물주기 이 광고 영상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저도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활기찬 한 주의 시작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